와하. 와우. 수련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24살.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뭐예요? 또 바뀌셨네? 아, 차가 8월 달에 나온대잖아.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몇 년식입니까? 17년. 2만 1000km. 어디 보조 바퀴가 있네요, 얘는? 그래서 이거 뛸 거야. 이거 얼마 다는데 얼마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끌고 나오고 무거워서. 그렇지. 여기 바람막이 세고 그냥 그대로 뛰어갖고선 저거 했으니까. 이게 바람막이야 이게. 아, 예. 앞에 저거 하면 굉장히 멋있어. 저 여섯 개 이게 보드만 조이면 되니까. 예. 이거 저 등받이 그것도 뛰었어. 프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뛰어서 다 놔뒀지. 이게 편해 내가. 그래서 뛰은 거야. 오, 이거는 사모님 타실 수 있는. 그때 거는 사모님 못 타갖고 사모님 태우고 타실 차로 지금 사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사셨네. 너무 멋있다. 아, 집사람 태우는 거 그거 타고 댕겼지 이래. 아, 그것도 타셨었나? 그거 타고선 더 당겼지. 아, 이거는 몇 번 타보셨어요? 한 대 번 타봤지. 근데 그 전에 타셨던 거랑 느낌은 어떠세요? 좋긴 좋은데 컨트롤이 좀 저거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거보다 더. 나 혼자는 그런 대로 타고 당길 수 있는데 집사람 태워갖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집사람 아예 태우지도 않았어. 나만 타고 좀 여기저기 당겨.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자. 쓰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인디언 라인에서는 제일 비싼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또 사오자마자 이거 400만 원 주고 보조 바퀴를 다셨어요, 양쪽으로. 랜딩 기어. 전문용어로 랜딩 기어라고 합니까? 할 때까지 타고 당기려고 그러면은 필요하니까. 진짜 멋있다. 이거 봐. 가죽이겠죠? 이게 무슨 기능들이 있어요, 얘는? 몰라. 사오지 얼마 안 됐어.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차선 넘어가면 경고도 생겨요? 경고. 자동차에 있는 화면보다 크다. 우와. 이건 라디오 저기. 네. 블루투스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있네. 여기 별거 다 있다니까. 공기압 저기도 있고 오일 언제 갈아야 되는가 그것도 있고 뭐 여기 다 있어 뭐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너무 깨끗하고요. 흠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어. 요거 살짝. 그건 뭔지 나도 몰라. 솔직히 요거 갖고 혼자 보면 새 거 사야죠. 중고 사면 안 되죠. 근데 흡연하세요 원래? 건강하셔갖고 전 흡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흡연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24살부터.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르신. 24살부터 했다는 거. 군대 가기 전에 했으니까. 지금 담배를 피신다고요? 근데 계속? 아니, 이게 담배 태우시는 거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께서 저도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끊었는데 5개월이요? 1개월. 1개월이요? 1개월을 끊으셨는데 왜 다시 태우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끊으시는 게? 그럼. 그러면은 20대 때부터 태우시고 지금까지 끊으신 게 딱 1개월이에요? 1개월 듣고 이제 감기 같은 거 들잖아? 네. 그럼 한 일주일씩 안 펴. 감기 들어서 기침 나오면. 그럼 죄송한데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한갑을 태우시고요? 음주는 그럼 안 하세요? 음주도 옛날에 젊을 때는 많이 했지.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안. 언제부터 끊으셨어요, 술은? 서른 한 두세 살쯤 돼. 그거 오래되셨네요? 그거 오래됐지. 이제 큰 게 없었고 박스로 20개 들은 거 질러. 네. 그거 박스 갖다 놓고 먹었어. 그러면 30대 때 술을 끊으시고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드신 거예요? 꼭 먹어야 될 자리에 어울리면 먹지. 조금씩?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술 자랑하는 놈 있으면 내 앞에 딱 앉아 그러고 오이 맥주 컵 딱 갖다 놓고서는 두 잔 딱 따라가고 컥컥 마시면 이놈도 마시잖아. 마시고 그러면 다섯 잔만 먹으면 아무리 술 어찌고 저기도 그냥 떨어져 버려. 가라! 술이 설탕물 같아. 막 먹지. 반주로 집에서 드시진 않으시다는 거죠? 안 먹지. 사촌 형이 가끔 가다 저거 하고 그러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먹었는데 지금은 일로 이사하고 나서는 사촌 형도 별로 여기 오질 않은 거 보니까는 술 먹어보지 어쩌지 뭐. 그러니까 술을 즐기시지 않으셨던 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런 프로가 없어졌지만은 네. 옛날에 그 장수부대인가 뭔가 노인네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지금은 없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사람 쳐놓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할아버지가. 진짜로요? 그래. 연세 이렇게 드신 분들이요? 나보다 더 먹은 사람도 그렇게 줄담배들 피고 그래도.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뭐든지 전부 다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건강에 별다른 저기가 안 주는 그런 게 있어. 저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다 알아. 어린 애들도 다 알고. 네.
차에서 뿜어내는 배열이 얼마나 사람한테 나쁜데. 엄청 나쁘죠. 담배보다 더 나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 사는 거야. 미세먼지도 엄청 막 심할 때는. 그렇지. 네. 미세먼지 옛날에 인테리어를 했거든. 이 2층 같은 데서 할 때는 그래도 좀 나. 반 지하에 그 인테리어 한쪽에 할 때 지하실도 있어도 말이야. 네. 그럼 지하실에서 아무리 나간다 해도 그 MDF라는 나무가 있어. 네. 그거 거반 잘라서 하는데. 네. 그거 하면은 먼지가 뭐 말할 것도 없어. 뭐 성면도 나오고 뭐 안 좋은 거 많잖아요 자재에서. 말도 못하지. 그런 험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엄청했지.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어떻고 그럼 나는 웃긴다 그래. 아 그런데서도 그런 먼지를 들여마시고. 먼지가 수천 배다 수천 배 이런 거보다.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말란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애그자만 지금들 너무 걱정을 해. 까만 거를 빨갛게 한다든지 그걸 물들이는 거 아니야? 아주 안 좋죠. 그게 얼마나 나쁠까? 그거를 갖다가 좀 저 색을 변하게 했는데. 아이 그걸 난 왜 하는지 난 이해가 못 안 돼. 그러니까요. 저도 애들 못 하게 하고. 웰빙 웰빙 하면서. 네. 그 머리에다가 그 독한 약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 네.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이 최고인 거. 그건 뭐 두 말할 것도 없지.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꾸준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나는 지금? 자동적으로 아침에면은 5시 반이나 타고 나가지. 안 타고 나가면 몸이 쑤셔서 안 돼.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이제는 자동이라니까? 자동이에요? 그럼 자동이야.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기는 자동이라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무조건 나가는 거야. 이 여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아침에 저 가면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자전거 끌고 나가는 게 자동이야. 의지랑 상관없이? 그럼. 아,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네요. 갔다가 오면 좋지. 거기 가서 40분 동안 운동하고 그리고 또 타고 오고 그러면은 몸이 확 풀어지는 거지. 뭐 아침에 뭐 어찌고 이렇게들 뭐 하고 그래도 몸이 풀린다는데. 네. 이거는 거기에 40km인데 먼 데 갔다 올 때는 100km. 그런데 그걸 타고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몸이 완전히 다 풀렸지. 너무 멋있게 나왔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다 존경하십니다. 저희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모임인데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혼자 타십니까? 혼자 타요. 어르신 오늘도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거 또 올리려고 그러지? 아유 제가 당연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차고가 있으셨고 비도 안 맞네요. 당연히 여기 다 내가 갖다가 설치해서 비 안 맞게 해놨어.